100으로 돼 있는 상태로 막 써요. 그럼 갑자기 끊겨요. 그리고 USB 장치 인식 실패가 뜬다. 오! 오! 미제 사건 해결 완료!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눈쟁전자 세팅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세팅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팅을 받으시는 분들은 스트리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컴퓨터를 한 대를 이용해서 세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컴퓨터를 두 대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컴퓨터 두 대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다? 책상의 공간은 한계가 있고 컴퓨터가 두 대이기 때문에 키보드 마우스 두 대는 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을 거 근데 놔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마우스 두 개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키보드 두 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키보드 두 개를 아주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키보드 두 개 자체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키보드 마우스 한 개로 사용을 하고 컴퓨터 두 개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하는 KVM 친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부분 세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두 번째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키보드 한 대로 컴퓨터 두 대를 연결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원래 예전 영상들에서는 키보드 내에 컴퓨터 두 대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키보드들을 최대한 추천을 해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로지텍의 G915라든지 아니면 G715라든지 있는데 단점이 꽤나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비냐? 바로 따단! 유그린 KVM. 여기 이제 보시면은 컴퓨터 쪽에 2포트 연결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전원이 필요하면은 옆에 하나 이제 마이크로 USB 단자로 전원을 넣을 수가 있고요. 반대쪽을 보시면은 4포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전환 버튼을 누르면은 이 4포트에 달려 있던 장비들이 이 반대쪽에 달려 있는 컴퓨터 양쪽에 연결을 해두면 포트를 누름에 따라서 넘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원래 소프트웨어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KVM이에요. KVM 키보드 버추얼 모니터? 아 근데 키보드 뭐 모니터인데? 키보드 아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애초에 KVM이라는 것 자체가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를 한 개만 연결시키고 그거를 여러 컴퓨터에 케이블을 꽂은 다음에 버튼으로 전원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애초에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뭔가 저희한테는 필요 없는 게 껴있지 않습니까? 뭐가 껴있어요? 모니터! 아니 2컴 세팅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니터까지 연결되는 KVM 스위치는 필요가 없어요. 보통 그런 KVM 스위치는 서버에서 사용을 합니다. 서버에 서버는 모니터를 여러 개 막 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렉 하나에 서버가 막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모니터 수십 개를 그 앞에 막 다 놔두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목적은 뭐예요? 키보드 딱 하나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 버튼이 몇 개입니까? 포트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심지어 USB 3.0이야 키보드 마우스 USB 3.0 쓰냐? 안 씁니다. 2.0 써요. 2.0 3.0 이 친구를 쓰면 문제가 뭐냐? 전원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컴퓨터의 양쪽에 직결을 하고 여기다 키보드 하나를 물리잖아요. 키보드가 정상 작동을 잘 안 해요. 물론 전력을 적게 먹는 친구들 하는데 특히 광축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는 웬만한 문제가 없는데 광축 키보드들이 전력을 좀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의 헌츠맨 V2 TKL이라든지 헌츠맨 같은 경우는 LED 60번가 이상 올라가면은 키보드가 이상하게 작동을 해요. 막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LED가 막 이상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여기에 외부 전원 달 수 있잖아요. 인 5V. 근데 여기 달아보고 했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냐? 전원 입력, 외부 전원이 들어가는 USB 허브에다가 하나만, 양쪽 다 연결해도 상관없고 한쪽만이라도 연결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해서 사용 중이었는데 솔직히 허브를 안 쓰는 게 가장 좋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1포트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키보드 하나만 모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개! 짜잔!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사용을 하는 KVM 스위치입니다. 두 개의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무슨 회사 거냐? A10이라는 회사 겁니다. KVM 스위치 회사 중에서는 넘버원 회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 보면 심지어 RGB 포트죠? VGA 포트에 USB 두 개 막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왜 VGA 포트냐? 서버에 쓰는 거니까 그래요. 서버에는 아직도 VGA 포트만 씁니다. DVI도 안 써요. 도대체 왜 모니터 쓰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막 주렁주렁한 걸 들고 왔냐? 이 친구의 장점은 이겁니다. 전환 버튼입니다. 이 친구는 연결하는 부위에서 굉장히 길게 전환 버튼만 따로 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처에 놓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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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어차피 사용 안 할 거 VGA 케이블들 다 자르고 쓰면은 되지 않을까. 하나 더 들고 온 거는 아까 제가 사용하던 회사의 똑같은 회사 유그린의 USB 2.0 쉐어링 스위치 2.1.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 연결되는 포트가 A to A 케이블을 사용을 했어요. 연결할 컴퓨터에
연결하는 포트가. 근데 여기는 B 케이블, 프린터 같은 데 쓰는 B 케이블. 이 케이블이 좀 두껍고 연결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 쓰는 거에는 C보다는 그냥 이런 거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긴 합니다. 오늘 메인은 이게 될 거예요. 저는 솔직히 A10 저거는 안 쓸 것 같고 못생겼어. VGA 없는 버전도 있다고요? 그건 몰랐네? 그건 따로 찾아봅시다. 케이블은 USB B타입 케이블 1.7m 1.7m 케이블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 버튼 감 자체는 원래 사용하던 거랑 뭐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포트 자리는 유광이라서 굉장히 이제 버티하죠. 버티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버튼만 유광이라서 위생적이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죠. LED 자체가 얘는 이제 전환된 쪽이 여기 위에 연결되는 포트 있는 쪽에 LED가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1번 2번 여기에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구분이 잘 안 됐는데 1번 2번이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될 거다. 실제로 한번 써봐야겠죠. 두 개 확인하면 됩니다. 전환 속도 그리고 펀치 맨틀고 직결로 허브 없이 연결했을 때 이상 증상이 있냐 없냐 딱 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두 개 다 연결을 해도 여전히 불빛은 하나만 들어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보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키보드를 연결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송출컴입니다. 키보드 입력은 굉장히 잘 됐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전환 속도가 좀 많이 빠른데? 아니 굉장히 빠른데? 잠깐만 이거 달아볼게요. 와 속도 차이가 개많이 나는데요? 잘 보세요. 속도 차이가 개많이 나! 그리고 얘 지금 전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LED가 꺼졌다 켜지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전력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이 포트짜리는 안 그래요. 키보드가 아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냥 넘사벽인데? 와 바꿔도 잠깐 깜빡이기만 하고 항시 연결돼 있는 상태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은 돼 있는 상태인데 넘기는 그런 거 같은데 저기는 아예 전원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넘기기 전에는 애초에 전력도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고. 아무튼 모르겠고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넘사벽으로 좋습니다. 야 빼자, 사포트 빼자. 사포트 필요가 없다. 외부 전원 연결 안 돼 있습니다. USB 2.0으로 양쪽에 그냥 연결만 된 상태고, 일단은 이거 딜레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 펀치맨을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실사용 딜레이는 없는데 FPS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측정을 해볼 건데 애초에 저거 있죠, 사포트 자리 물려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 증상이 뭔지 알거든요. 보세요. 펀치맨 들어가죠. 조명이 100으로 돼 있죠. 잘 보세요. 100으로 돼 있는 상태로 막 써요. 그럼 갑자기 끊겨요. 그리고 USB 장치 인식 실패가 뜬다. 아 이거는 얘도 허브에다가 달아야 되겠네요. 이게 전력을 많이 빨아가서 이게 60%까지 낮추면은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 장비에서 먹는 조그만 진짜 이 LED에서 먹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뭔가 타면은 얘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밝기를 낮추거나 끄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밝기가 일정 이상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렇게 쓰면은 끊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게임컴 쪽을 직결을 하고 송출컴 쪽에 그냥 허브에 달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면 애초에 게임컴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송출컴 뭐 그 허브 연결한다고 뭐 전력에 뭐 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해결을 보여드리면 송출컴 쪽을 게임컴 쪽을 달지 말고 허브에다가 달게요. 연결됐습니다. 100 그대로 둔 상태로 해도 문제가 없다. 어? 뭐야? 문제가 있는데? 얘는 USB 2.0이라서 전력이 못 따라가는 건가? 전력이 못 따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안 되네요. 슬프다. 얘는 되는데 얘는 3.0이라서 케이블로 전력 공급되는 게 양이 되니까 되는데 얘는 2.0이라서 그런가 최대 전력 양 자체가 적어서 허브에 달아도 그 정도 전력량으로는 딸려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광축 빼고는 아니래요. 기계식은 전력 먹는 게 그렇게 안 많아서 그런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헌츠맨 LED 풀로 틀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케이블이 총 4m 정도라 전력 손실이 크다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헌츠맨 쪽에 케이블을 좀 짧은 걸 쓰면 되려나요? 짜라잔! 미니미 귀여운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고 LED 풀로 간자! 얄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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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케이블 길이? 잠깐만, 이거 그러면 외부 허브 말고 직결로 해볼게요, 직결로. 케이블 길이 때문이었나? 미제 사건 해결 완료!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친구는 이제 외부 전력으로 전력 공급을 해주니까 USB 3.0이라서 전력 양 자체가 이제 외부 전력 끌어오면 많이 되기 때문에 버티는데, 얘는 이제 2.0이기 때문에 허브에 달아도 2.0에서 할 수 있는 전력 양 자체가 적거든요, 저희. 그래서 손실되는 걸 버티지 못하고 그랬는데 케이블 짧은 걸 쓰니까 문제가 없다. 하지만 헌츠맨 안 쓸 겁니다. 헌츠맨 안 쓸 거고요. 여튼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전환 스피드가 말도 안 되게 빨라요. 나는 이 친구 그냥 계속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A10 장점은 진짜 그거밖에 없거든요. 외부로 빠져 있다는 거. A10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10 만일에 속도에서 얘가 문제가 있다? 그럼 탈락이에요. 아, 그래도 얘보단 빨라요. 확실한 건 유그린 사포트보다는 빠른데, A10은 무슨 느낌이냐? 숨 한번 흡! 따라라라 이런 느낌이면 유그린 한번 보여줄게요. 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게 흡! 따라라 흡! 따라라 A10은 흡! 따라라. 그러니까 얘는 아예 키보드가 전원이 빠졌다가 재연결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얘들 둘이는 그냥 전환된다는 느낌으로 되는데, A10의 장점은 리모컨이 외부로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 전원 물려가지고 총 4개의 장비를 쓸 수 있어서 뭔가 이제 여러 개 장비를 쓰고 싶다면 이 친구도 썩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쓰는 목적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에서 나왔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방식이 다른 건지 유그린 리포트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보여줍니다. 눈쟁 세팅 투컴 연결 장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친구를 쓰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국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 말고 좀 더 빠른 거 없나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찾은 장비였거든요. 로켓 배송 되는 제품이고요. 다른 데서도 18,900원. 그러니까 로켓 배송을 시키는 게 이득이겠죠. 저는 이제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장비를. 나중에 뭐 딜레이 테스트도 추가로 하기도 할 텐데, 애초에 이전 장비에서도 딜레이가 크게 늘어나지가 않았어가지고 이 친구 딜레이 늘어나는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늘은 KVM 스위치 USB 스위치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눈쟁이 쿠팡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륵! 그걸로 구매를 하시면 원따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쟁이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쿠팡에서. 여기까지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물론 쿠팡 광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 거 달아서 내가 조금 먹겠다는데. 왜 좋은 제품 소개해줬으면은 어? 내 걸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소개 안 했으면 몰랐잖아요. 안 그래요? 에? 하나 사줄 수 있는 거잖아. 어?